안녕하세요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와저입니다. 끝났습니다. 3인동 마지막 땀 쪽배기 딱 좋고요. 다칠 일 없고 아주 안전하고 그죠? 그 다음에 오늘의 대관건을 출력기체센터를 올리기 위해 더 큰 관건은 15개 한 번에 끝까지 다 하기. 4kg인데 저한테도 좀 거시기 했습니다.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. 자, 3라운드 웜업입니다. 운동은 많이 하고 싶은데 웜업은 하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짰습니다. 더블헌드 20개 하고 발목이 장사전 발목 풀려고.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연습했어요. 5개씩 됐죠? 자, 오늘의 운동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좀 복잡해도 할 것 같아요. 초보자분들은 5세트고요. 근데 세트 하나 어떻게 구성되냐면 4분 동안 as many round as possible 요 그런데 1라운드가 뭐냐면요, 지금 하는 거 있지, 한 팔로 하는 거, 오른팔로 15개 하세요. 트러스트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줄넘기 50개 하고, 그 다음 왼팔 15개 하시고 또 줄넘기 50개 하고, 이게 1라운드예요. 그거를 4분 동안 최대한 많이 라운드 하겠다고 달려가시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만약에 4분이 딱 되죠? 그럼 멈추시는 거예요. 네, 멈춘 지점을 기억하세요. 왜냐하면 거기 1 minute rest between sets 있죠, 그죠? 세트 사이 1분 쉬는데 복귀하실 땐 start round where previous round it ended. 그 전 라운드가 끝난 데 시작하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정신 날도 세우고 좋고요, 그죠? 그 재밌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고요. 소스는 지금 크로스핏 메이엔, 그 아신 분은 아시는데 위치 프로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. 크로스핏 업계에서 그분 보통 이제 이런 그 체육관들도 자기네 와드를 짜거든요. 프로그래밍을 레벨 1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크로스핏 자격증 따라가면 그런 거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우거든요. 자, 자 여기까지 오늘 운동이고요. 아, 근데 뭐 하나 설명드리려고요. 지금 보면 소리 좀 들리시죠? 이게 지금 컴퓨터가 느려요. 가난한 유튜버. 그래서 뭐냐면 앱스토어에 가시면 있거든요.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잠깐만요. 그래 다운받으시면 저렇게 핸드폰에 보여요.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. 제목 이름은 저거 써있죠. 스마트 와드라고 하고요. 근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저거있죠. MLAB. 이게 as many round as possible 이에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세팅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세팅 잘못하면 운동하다 엄청 짜증나거든요. 뭐냐면 그냥 저걸로 갔어요. 1분마다 종 울려주게. 그럼 얘가 30분 지나면 halfway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. 그러면서 4개 세자. 근데 엄청 하다 보면 힘들어서 4개에서 어디가 몇 개 했는지도 몰라요. 자, 이제 포인트 퍼포먼스입니다. 이놈이 자꾸 운동하면서 앞으로 와요. 위치를 못 찾겠네. 보세요. 그래서 수행하실 때 요점이죠. 포인트 퍼포먼스 동작이고요. 그 싱글암이고 보면 라시널 뭐냐면요.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. 왜 이런 거 하냐고. 두 개 잡고 하실 때보다 하나 잡고 하는 게 배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자극을 따르게 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극을 따는 자극은 뭐냐면 배심이라는 얘기죠. 그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스탠드냐 푸시 더 그라운드. 이게 뭔 소리냐면요, 조금 이따 스러스트 할 때 영상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. 보시면 저거죠. 그래서 일었을 때 난 일었을 거야 말고요,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 느낌입니다. 그 저항훈련이 그 이유죠. 그러니까 우린 중력을 이긴다고 소리해서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가 이제 호흡 아시죠? 파 요거고요. 그 다음에 동작 조금 더 설명드리면 팔 미실 때 보세요. 겨드랑이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보신 분 아시죠? 이렇게 트는 거예요. 보세요. 트는 거예요. 이렇게 트는 거예요. 안쪽이 아니라, 그죠? 이게 엑스트로 로테이션입니다. 바깥으로 틀어라는 얘기예요. 행주 짜듯이.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보시면요. 그죠? 서보시면 머리 여기다 치시면 척추는 약간 뒤쪽 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팔 보세요, 올라가실 때. 이 뒤쪽 척추선에 맞추시라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야지 이제 기둥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니까. 이렇게 하시면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벽돌 쌓듯이 가시라는 얘기예요. 바닥을 미시라 했죠? 바닥 밀고, 바닥 밀면 엉덩이 떡 펴지고 툭 그러면서 올라가 치는 겁니다.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선 조심하시고 그죠? 갈비뼈 안 들기. 그 다음 거 뭐냐면 끝까지 올렸을 때 마지막 지점에서의 문제거든요. 보세요. 이게 지금 팔굽혀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
그저 작은 거 쓰지 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건 뭐냐면 배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똥골 꽉 짜서 바닥을 꾹 누르시면 저렇게 쭉 일자로 돼요. 그죠?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정말 뭐 하는 건지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. 먼저 더블 언더 뭐냐면 이제 2단 줄넘기라고 하는데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오버익스텐션 이렇게 들지 마시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 턱 큐칭 해서 딱 몸 일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핀치 암피스 뭐냐면 암피스 여기 겨드랑이입니다. 그죠? 겨드랑이. 그래서 뭐냐면 쓰실 때 보이나요? 쓰실 때 옆에 잡으시면 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붙이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꽉 자란 얘기도 아니고요. 살짝 붙이시고 몸 앞으로 해서 손을 이거 뭐 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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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거예요. 야 이게 아니라. 그죠? 그 다음에 임마 하는 얘기 좀 보세요. 줄넘기 없으시면요 나가셔서 저렇게 하셔도 돼요. 줄넘기 안 가지고 하셔도 돼요. 그래서 보세요. 원래 이건 이제 줄넘기 박자 엇박 그 저기 박자 없으신 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긴 하는데 보세요.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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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트리플도 있거든요. 그게 다다다 연습하면 그 똑같은 거고. 발뾰족하게 저렇게 하시는 얘기. 근데 잘못된 건 발을 들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, 그죠? 이렇게 꺾지 마. 이것도 과다예요, 과다. 그죠? 지면을 두둑 두둑 뾰족하게. 그래, 또 뭐 하나 있었는데? 그리고 또 하나는 뒤로 발 들지 말기. 캔디. 지금 영상 못 찍었는데 캔디 생각해서 캔디 안 하기. 됐죠? 자, 이제 분석부터입니다. 그래서 좀 밑에 보시면 메타볼릭 패드 이렇게 있죠. 그래서 뭐냐면 대사경로 세 개라 했죠. 제가 얼마 전에 5분 만에 했던 거 빡 하고 죽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같은 게 그거예요. 그죠? 꾸준히.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길게 해보는 거죠. 오늘은 중간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건 폼이죠. 자세. 아까 생각했던 건 난 지면 꼭 밀 거야. 호흡 생각할 거야.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5개 다 돼요.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죠. 그죠? 그래 꾸준하게 하는 게 컨시스턴스. 그 다음에 엄청나게 힘든 게 인텐서티고요.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은 뭐냐면요. 벤치마크가 뭔 소리냐면 첫 라운드를 뛰어보세요. 그죠? 애지간에 너무 막 달리지 말고 제가 말한 것처럼 자세 예쁘게 할 거야만 생각하면서 그죠? 해보시고 4분이 지난 다음에 몇 라운드 하는 걸 체크해보시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다음 라운드의 목표는 그만큼 하기예요. 그게 벤치마크죠, 이제. 저거 왜 뛰었었지? 하여간. 그 다음에 조심하시고, 이게 저도 자꾸 헷갈렸는데, 만약에 스러스터 4개 하고 끝났어요, 4분이. 그럼 다음에 갈 때 5개 때부터, 5개 때부터 하셔야 돼요. 그죠? 된 것 같아요? 그 다음에 마지막 모더피케이션 축소나 변형입니다. 스러스터 물통 하나 가지고 하셔야 돼요. 근데 말씀드렸죠? 퍼금 들고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꽉 잠기는 느낌이 있으려면요. 약간 무게 있으셔야 돼요. 그런데, 15개 다 할 수 있는 무게. 그죠? 그 다음에, 더블 언더는 오늘 좋은 거 알려드렸죠? 줄넘기 없으신 분들은 일단 나가서 줄넘기 저렇게 해보시면 됩니다. 아까 봐. 그죠? 그리고 너무 지나가는 분들이 제 미친 건가? 신경 쓰지 마세요. 그죠? 몸 건강해지면 좋죠, 뭐. 그죠? 우리가 뭐 누구, 남이랑 삽니까? 됐죠? 궁금하신 점,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말 하기 시작했어요. 그죠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그죠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